안녕하십니까. 이교회 정치 때리기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관련한 지금 엄청난 혼란과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죠. 12일 날 전지의 전 그 결의 하나 대표를 지냈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퇴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정영이 농민운동을 했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퇴를 했습니다. 왜 사퇴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 전지혜 씨는 1번이고 정영희 씨는 상위번일 겁니다. 아마 5번 안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퇴한 이유는 이 사람들에 대한 경력을 언론에 드러나 보니까 경력이 이거 뭐 반미 활동에다가 종북 활동에다가 그리고 뭐 다양한 하여튼 반미 종북 활동에는 안낀 데가 없는 그런 전력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깜짝 놀랐죠.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했는지 나중에 그걸 우리는 몰랐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시민단체 목으로 이두 사람에 대해서 다시 추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두 사람은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연원을 따져 들어가면 굉장히 긴데 이두 사람은 사실은 시민단체의 대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진보당, 그러니까 진보당 활동을 했었고 이 진보당의 이 전력을 한번 살펴보면 이 진보당의 그 전신은 통합진보당이거든요. 이 통합진보당은 아시다시피 2014년 헌재에서 해산 명령이 돼서 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였고 그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국가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그 통합진보당 그리고 그 후신의 진보당 계열의 열성 활동가들이에요. 두 사람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시민단체 몫으로 추천한 게 잘못됐다. 이런 형식적 가자를 들어서 민주당은 재추천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당 계열의 사람이 벌써 더불어민주연합에 3명의 공천권을 쥐었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 몫으로 4명이고요. 그리고 새진보연합으로 3명. 그러니까 334, 그 10명의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이 제야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 계열 몫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근데 진보당 계열의 이 열성 그 반미 종북주의자들이 시민단체 목에 4석 중에 2석을 전지에 정영이 두 사람을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계열의 통진당 후신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 선동 모의를 했던 그 통진당의 후예들이 최소한 이번에 3명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명 재추천을 의뢰했지만, 솔직히 또뭐 시민단체에 진보당 계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아류가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의 4명인데 적어도 2명이 된다고 그러면 5명이 됩니다. 거기다가 새진보연합도 상당히 사회주의성 계열의 좌파 흐름이거든요. 새진보 용해인씨라든가 몇 명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급진적인 좌파적 그 주장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 이두 사람 말고 시민단체 몫으로 나머지 2명에 대한 아직 그 2명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명도 결국은 진보당 계열에 그런 사람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굉장히 그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누가 봐도 통진당 그리고 그 후신의 진보당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반미고 종북적이고 그런 성향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더불어민주연합의 표를 찍을 사람이 과연 급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추천한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석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점에서 한 가지 그참 시사하는 바가 있는 발언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동훈 팀의 비대위원장이
틈만 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의 비례대표 관련한 그 공천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살려고 저렇게 극진 좌파 종북 세력들을 비례대표로 넣으려고 한다. 응? 살려고. 어? 감옥에 안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은 그 얘기를 뜯어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안 가려면 유리한 이 구도가 뭡니까? 국회에서 가능한 많은 의석을 차지해야 돼요. 가능한 과반 이상을 차지해서 22대에서도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지지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비례연합에 끼면 상당히 마이너스거든요. 국힘이 이 부동층이나 중도층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도 성향의 그런 정책을 많이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도 확장, 부동층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사실은 중도 성향의 부동층을 끌어안아야 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비례대표에 급진 종북 반미 성향의 사람들을 집어넣는다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걸 찍겠습니까? 저는 안 찍을 거라고 봐요. 이거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나머지 두 명의 대타로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급진 좌파 성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역구에서도 지금 당선 가능성보다는 친명 위주로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런 공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례대표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말은 어떤 함의가 있을까? 한번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수수께끼예요. 보다 많은 의석을 얻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배경에 누가 있냐면 키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정치 인생에서 떼야 뗄 수 없는 그 배경 세력이 어디냐면 경기 동부연합이라는데요. 경기 동부연합이 뭐냐면 그러니까 경기도의 동쪽 지역, 그러니까 성남 뭐 분당을 포함해서 용인 이쪽에서 거점으로 활동하는 좌파 운동권, 좌파 극렬 종북주의자들을 이제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하는데 경기 동부연합에 이재명과 끈을 맺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의 복심이라고 하는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씨예요. 정진상 씨. 정진상 씨가 1996년부터 이재명 대표랑 인연을 맺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진상 씨가 원래는 그 이 사람 부산 출신인데 68년생이니까 55세요. 이 사람이 그 경성대 다닐 때부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그러니까 산업맹이라고 하죠. 그 활동을 열심히 했던 극렬 운동권이에요. 이 사람이. 알고 보면.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산업에 활동하면서 급진 그 이념을 아주 뭐 뼛속까지 체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남에서 이재명 대표와 인연을 맺으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선거운동이라든가 브레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할 때 그 내막, 이재명 대표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뒷구멍을 샅샅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정진상 씨가. 오죽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측근이라고 하려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로 돼야 내 측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것을 다 꿰찾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번에도 비례대표의 진보당, 옛 통진당 계열의 이 사람들을 대거 추천하는 것은 정진상의 입김이란 얘기예요. 정진상이 뒤에 있다.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한테 뭐 유언이든 뭐니든 압력을 넣어서 너라 이 사람들 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진상이가 지금도 지금 이제 보석으로 나와 있죠. 그 성남 FC 후원금 불법 논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대장동 특혜 비리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석 상태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석 상태니까 지금 사람도 만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지금 이 암중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압력을 지금 넣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적어도 10명, 시민단체 4명, 진보당 계열 3명, 그다음에 새 진보연합 3명. 거기에다가 또 울산 그 민주당과 진보당이 경천 연대를 해가지고 윤종호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도 되죠? 그럼 지금 한 11명이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또 이 좌파 성향의 저 의원들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전주에 강성희 의원이 진보당 작년인가요? 보석 때 민주당이 공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강성희 의원이 그냥 쉽게 국회에 진입했고, 그리고 강성희 의원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반미 종북자 국회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10명, 15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어? 지형적인 준 연동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정진상이라는 경기 동부연합의 이 핵심 운동권, 이, 거기에 지금 포획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공천해주고 싶진 않지만, 정진상이가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 정진상한테 자기 목줄이 지금 걸려있거든요. 정진상 전 정책실장이 지금도 사실은 민주당의 실장이잖아요. 근데 정진상 씨가 증인이고, 그리고 자기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정진상 씨가 무슨 말을 하면, 이재명 대표는 혐의가 입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지금 이재명 대표 목줄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동부연합, 옛날 산업의 통진당 계열의 진보당 사람들을 대거 국회에 진출시킬 수밖에 없는, 민주당이 숙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재명이 거기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것도 이러한 콘테스트 안에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사로맹이나 그 경기 동부연합, 이 사로맹 후신인 통진당, 그리고 후신의 진보당, 그리고 극좌파 사회단체들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새로운 어떤 전환을 국면시켜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가 저기 올,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대한민국을, 우리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면서 남한 것들과는 통일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저것들은 완전히 미제국주의의 하수인이고 찌꺼기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통일운동 안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겉으로만. 그래서 범민련, 범민련을 해체해버렸습니다. 북측 범민련을 해체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몇, 얼마 지나서 남측 범민련도 해체했어요. 이, 저, 좌파, 이, 이 종북적 유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범민련을 해체하면서 굉장히 혼란기를 맞고 있는데, 남한의 이 통일운동, 그러니까 이 북한식의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태세 전환을 하냐면, 제도권을 들어가자. 국회로 들어가자. 국회로 들어가서 통일운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20대부터 대거 한 13명인가 들어갔습니다. 진보계열에. 그리고 21대도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명, 거기에다가 민주당의 그 북자 계열의 이런 그 후보들이 만약 당선된다면 최소한 뭐 15명, 20명까지 이 반미 종북자인, 극렬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김정은은 겉으로는 이렇게 통일을 안 한다, 우리 범민련도 해체한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닌 거죠. 전략을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 재활동하지 말고 국회로 들어가라. 근데 국회로 들어가라는 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2001년 충북 괴산에 있는 군자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군자산에서 남한의 이 NL 계열, 그러니까 민족해방, 그러니까 친 김일성 일가 계열의 이 운동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이젠 제도권으로 들어가가지고 통일운동을 하자. 어? 좋아야 통일운동이지 남한 적화 활동을 하자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게 했거든요. 2001년에, 23년 전에 그걸 했어요. 그 후에 천천히 이걸 다듬어가지고 2016년 대거 국회에 진입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대거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에서 친북적인 활동을 하자. 심지어 종북도 활동을 하자. 그리고 반미 활동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바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주권자들이 자유민주 계열의 주권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내막을 잘 알고 찍어야 된다. 물론 지금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신당, 중국혁신당의 비례대표이 오히려 지지율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조금 올라갔다, 더 뭐 추월했다는 것도 나오는데 결국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가 뭐 긍절 진성 어? 거기서 핵심 고리는 아니지만 그 곁불을 쬐던 산업망에서 곁불을 쬐던 사람 아니에요? 산업망 활동했잖아요. 조국도 사실은 뭐 이론적인 자기는 활동가가 아니고 이론적인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뭐 이론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런 활동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조국도 이번에 뭐 거의 대부분 들어갈 거고요. 뭐 거의 안정권에 배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종북 반미주의자들이 국회를 숙주 삼아서 통일운동을 한다. 김정은은 통일운동 안 한다고 했지만 남쪽에서는 더 가열차게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을 유권자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에는 사실은 반국가, 반헌법 세력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 하나가 국가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